오늘의 시그널은 코리안 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코리안 리, 뭐 브루스리 같죠. 재보험사인데 우리가 근데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갈 때 마음이 사람이 다르다 보니 이런 게 평상시에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여도 안 사죠. 왜냐면 아니 루닛, 뭐 뷰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화끈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죠. 2차전지, 로봇, 아니 이런 성장성 있고 저기 변동성이 있는 걸 해야지. 저 답답하게 주식을 그러다가 언제 이런 게 생각나는지 아세요? 지금같이 막 무슨 사이드카가 위아래로 걸리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2차전지가 막 2차전지 뭐 반도체 주도주 막 엄청 지금 변동성 심한 이 시기가 오면은 갑자기 저런 게 생각나요. 안정적인 게 느닷없이. 그렇죠?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라던가 지금 뭐 코리안리 같은 맥쿼리 인프라는 분배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코리안리는 배당 보통 주식은 배당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배당률이 높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변동성이 거의 없는 종목들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평상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축하러 가면 답답해서 안 하죠. 왜 이 조그만 돈 가지고 지금 크게 키워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하죠. 뭐 자산이 만약 크다면 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도 주고 배당 수익까지 주니까 정말 그게 정석이죠. 정석이라기보다 완전 저기가 주주들한테 최고죠. 근데 코리안리는 뭐 주가가 뭐 꾸준히 지금 오르지는 2006년도 이후에는 그냥 제자리에 있긴 하지만 얘도 매년 6%를 주니 지금 뭐 금리가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대출 금리가 올랐지 우리 예금 금리 저기는 안 올랐어요. 그래서 6% 7% 이렇게 주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산 많으신 분은 반 정도를 여기다 박아 놓은 다음에 배당을 받으면서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뭐 그런 때 생각이 나지만 코리안리는 일단 재보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나 해일이 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보험사에 보험을 들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지도에서 지워졌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이 보험사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터져버리면.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받더라도 나중에 보험료는 받는 거고 보험금은 내주는 거죠. 다른 겁니다. 보험금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은 보험사가 내주는 거죠. 보험료를 아무리 높게 받더라도 보험금이 엄청나게 왕창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보험사에다가 출제란 걸 합니다. 출제. 그러면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으니까 수제라고 표현을 하겠죠. 보험사가 출제를 한 걸 재보험사가 수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제재보험사에 또 나눠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험사가 출제를 할 때 재보험사를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말 큰 지진, 쓰나미, 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코리안리는 이제 재보험사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탑이고 이 여기서 이 코리안리의 강점은 언더라이팅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뭐 그 저기 나는 솔로에도 나오시던데 정말 보험사의 핵심 인력은 그 정직원 중에 이런 인력들이죠. 사실은 설계사들은 정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더라이팅은 보험계약 심사를 하는 건데 굉장히 수리적인 것을 요합니다. 수리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언더라이팅이 보험계약 심사죠. 근데 만약에 이 보험계약 심사의 일관성이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 이 재보험사를 이용할 리가 없겠죠. 어떤 물건을 언더라이팅 평가를 하는데 갑자기 똑같은 물건인데 갑자기 얘는 받아들여줬다가 얘는 안 받아들여주고 이래버리면은 굉장히 저기 소비자죠. 얘네도 소비자죠. 기업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걸 굉장히 저기 할 거 아닙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이 20년, 30년간 언더라이팅을 일관성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대형 사고가 요즘에 너무 많이 터져요. 9.11 테러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두들겨 봤고 그런 거 예상하지 못하죠. 쓰나미가 그렇게 심하게 올 걸 예상했나요? 그 코로나가 이렇게 불 걸 예상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아무리 나누더라도 감당 못하고 쓰러지는 재보험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회사들이 다 먹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 요율. 그러니까 얘는 재보험사니까 재보험 요율이라고 해야겠죠. 보험사는 보험 요율이라고 해야 될 것이고. 보험 요율이 뭐예요? 아까 보험료가 내는 소비자가 혹은 기업이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험 요율이 올라가면 누가 좋아요?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좋겠죠? 근데 보험료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재보험사나 보험사가 많이 없어졌을 경우에 남은 보험사에서 만약에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프로모션에서 싸게 하겠죠.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회사가 많아지니까 맨날 프로모션 걸겠죠. 우리가 뭐 혜택 더 준다. 뭐 3만 원 상품권 준다. 근데 보험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슨 3만 원 상품권 줄 필요가 있나요? 소비자들이 들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보험률이 상승되고 있어요. 재보험사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풍수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아까 보험계약 심사할 때 받는 마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BK 파트너스 많이 나오죠. 사모펀드가 이 코리안리의 일대주주 원종규 대표이사 보유 지분율이 낮다는 것으로 한 번 지분 인수 의향 타진이 있었는데 거절에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거절을 했지만 지분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 적대적 M&A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좋은 거는 코리안리가 아까 전에 뭐 무상 1주당 0.2주 무상증자도 했고요. 매년 6% 아까 전에 배당 수익률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주주를 생각하니 여기서 그걸 선언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경영권 반환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자사주 매입도 하고 배당도 많이 주고 무상증자도 해주고 굉장히 좋잖아요. 주주들을 위하고 안정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생각난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자산이 크신 분들은 이런 곳에 박아놓고 안정적으로,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해놓고, 왜냐면 나이가 많은데 이제 아껴야 될 상황, 조금 이제 절약해서 아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될 시점에 레인보로폭티스를 물론 아예 그냥 안 쓸 돈이면 모르겠는데 마누라 몰래 빼놔서 그냥 없어도 말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 가정을 지켜야 될 돈이면 그거를 레인보 로보티스의 100%를 예를 들어 75세인데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그렇죠?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나눠서 넣는 거, 물론 해외 주식에 분산하는 것도 있지만 국내 주식으로 한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배당 수익률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과 무상증자까지 주는 혹은 주식 배당까지 주는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많이 넣어놓고 나머지 조금 발빠른 종목들을 양념으로 곁들이는 이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코리안리는 지금 재보험료율이 상승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리안리가 아까 전에 뭐 맥커림퍼라 얘기했죠. 맥커림퍼라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에다가 분배금까지 주니까 뭐 완벽했죠. 코리안리는 2006년도 이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멈추고 2020년선을 깼다는 게 정말 안 좋은 것이거든요. 20년선 밑에 가면 대세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2018년에 깬 이후에 2019, 20, 21, 22 4년 동안 여기 위 올라가려다가 10년선에 막힌 거 지금 정확하게 보이죠. 지금 20년선을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 다시 올라온다면 다시 대세상승 복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월봉상에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120개월 선을 돌파시키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돼서 다시 재상승 시작한다면 아까 맥커리 인프라와 같이 이 시세 차이까지 한 번 노리면서 배당, 뭐 무상증자 이런 것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얘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20년선을 돌파하고 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2,000원 정도까지 해. 얘는 막 무슨 100% 초전도 체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20%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만원 돌파를 1차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000원 선을 도전하는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코리안리 가격 전략으로 1차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